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예비 경선 진출하는 최종 후보 명단 어제 발표했죠. 자, 본격적인 경선 모드에 돌입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한 이현주 예비 후보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그 출마 선언하시면서 그 네. 부산이 개혁되고 정치가 혁신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네. 개혁, 어떤 혁신입니까? 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가 오고던 시장의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발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부산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계신 게 예. LCT 사건이라든가 또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 뭐 우리 전 의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불거진 기득권 카르텔의 인허가 비리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 문제의식 이런 게 굉장히 크십니다. 예. 그래서 뭐 부산에서 보면 이렇게 삼복도로라고 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렇게 산에 이렇게 짜닥짜닥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 예. 거기를 가서 보면 30~40년이 다 된 그런 오래된 이런 삼복도로의 집들은 그대로 그때 당시 그대로 낙후된 상태로 예.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바다가 이렇게 거대한 그 건물 예. 건물로 예. 가려져 있는 성폭력 가려져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예. 굉장히 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뭔가 공정하고 깨끗한 그런 시정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정치적 비지 기존 부산의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제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빚이 없다. 이, 좀 설명 좀 더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제가 예. 부산의 출신이고 부산에서 네. 초중고를 나왔고 부산 예. 애정을 갖고 있고 부모님 계시지만 예. 부산에서 정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 그런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자, 출마 슬구권을 보니까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도시니까 그 특성을 살려서 부산을 그러면 글로벌 경제 시장으로 만들겠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예. 부산을 살릴 글로벌 경제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잠시 이제 싱가포르에서 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제 입장에서 제2의 고향인데. 이 싱가포르 뛰어넘는 태평양 도시국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예. 지금까지 부산은 계속해서 이제 중앙정부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와 부산의 거리만 보더라도 가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이 태평양, 동북아 태평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이 이런 어떤 종속 변수 의식을 탈피를 하고 예. 이 이제 동북아 태평양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에 중심 도시로 거듭나자. 그래서 뭐 국비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반 지방 도시의 그 틀을 넘어서서 예. 외자 유치를 하고 세계적인 도시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예. 제가 볼 때는 이 500 지금 이제 340만 정도 인구인데요. 예. 저는 500만 인구 그리고 50조 규모의 예산 그리고 5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그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최대 화두로 떠올라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네. 저는
2014년경부터 적극적으로 예. 찬성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2015년에 국회에서 목토교통위원회 있을 때, 예. 그때도 남북권에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없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경쟁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노선 증설에도 기여를 좀 했었는데, 제가 외국인 투자 전문 변호사였고, 과거에 이제 르노 삼성자동차나 SOE 등에서 근무를 한 기업인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산업 경쟁력, 물류 경쟁력이나 다름이 없고요. 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사실 이 원가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고요. 물류 비용이 바로 경쟁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가 중심이 되면서 이 화물 물류가 이 항만보다는 공항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예. 인천공항의 화물 처리 능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남부경제권의 이 경제성 남부경제권의 하나의 어떤 큰 공항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 바로 옆에 항만이 인접해서 물류의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 네네. 네. 자, 당연히 뭐 예. 지금 그런 입지를 가진 곳은 예. 가덕 신공항밖에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뭐 경제성 문제지 않습니까? 경제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것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안 되면 네. 되게 하라고요? 요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산의 또 민심과 관련해서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생각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이 가덕 신공항은 어느덧 부산의 자존심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와서 이것을 당부 문제를 따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서로가 이렇게 너도나도 공약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 이미 시민들의 자존심을 계속해서 뭐 그랬다가 또 위반하고 다시 또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또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려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뭐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만들겠다. 그리고 백년지 대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면 수요를 올려서 경제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 투입이 부족하면 외자 유치를 모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예. 이걸 뭐 되냐 안 되냐 지금 논하기에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이 관련해서 사실 여당 쪽에서는 뭐 이낙연 대표가 직접 현장에 가보고 이런 모습 봤을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내부에서는 좀 의견이 갈린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 그런 얘기가 갈리는데요. 사실은 예. 구체적으로 예. 어떤 분이 어떻게 반대하는지는 뭐 좀 뚜렷하진 않는 것 같고 다만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당론으로 결정을 하고 그 특별법도 어떤 통합된 의견을 가지고 예. 특별법에 대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당론을 결정을 하고 예. 이 공항을 민주당의 이 버전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버전을 내놓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의견 갈린다는 말씀은 그 이를테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비판한 부분을 자신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이를테면 네. 예. 그분이 약간 이렇게 애매한 예. 태도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말씀을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죄송하지만 물론 예. 당의 원내대표가 하시지만 예. 저는 뭐 제가 부산 시장을 꼭 나와서가 아니라요. 예. 이 우리나라의 어떤 큰 산업 경쟁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 가지고 지금 안 되거든요. 어차피 예. 그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거면 이 항만 쪽에 붙어 있어야 되고 예. 이것이 남북권 전체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아주 흔쾌하게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예비후보 되셨으니까요. 이제 네네. 본격적인 이제 경선 본 경선 향해서 가셔야 되는데 네. 지금 특히 이제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박형준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예. 네. 예. 사실 방금 말씀하신 가덕 신공항도 사실은 그분도 사실 이거 찬성하는 분이고 그래서 후보간의 어떤 차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뭐 다른 부분에서 그 이 이현주 후보님의 어떤 뭐랄까요 다른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있습니까? 아, 네, 저는 이제 그 이 공항과 관련해서 예, 예. 단순히 이제 국제공항, 가덕공항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항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예.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트라이포트가 아니라 저는 파이브포트를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앞으로 제가 이것을 발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예. 보통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육로와 철로와 그리고 항만 이렇게 철로는 육로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그래서 항만과 공항끼리 이렇게 같이 있는 트라이포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일본하고의 한일 해저 터널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이렇게 뭐 추진을 해왔던 그 중부 내륙 고속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해운대까지 연결되는 해상 일주도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서 파이브 포트로 하게 되면 네, 예. 경제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 일대를 에어로폴리스라는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교통의 중심이 되면 아시아 태평양의 교통의 중심이 되면 여기에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이스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항공과 관련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 에어로폴리스라는 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가 주장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컬처노믹스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굴뚝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광도 경치만 보고 가는 관광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선진국의 특징들이 다 뭐냐 하면 관광을 문화로서 이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컬처 즉 문화가 곧 경제고 문화가 곧 돈이다라는 생각하에 예. 해운대 기장 일대에 제가 이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네. 컬처 그 디스트릭트 네. 그래서 부산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릭트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뭐 X파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제가 갖고 있다 이게 아니고요. 예. 시중에 그런 얘기들이 파다하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선거가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고 예.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을 시정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도는 얘기들에 대해서 당이 철저하게 예.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홍준표 또 무소속 의원이 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야당에서는 반듯한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지칭한 이거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그분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서요. 아, 그래요? 예. 그분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반듯한 가정생활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번이 성추행 보궐 선거니까요. 예.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부산에서 정치를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또는 예전에 예. 많이 하시거나 또 이렇게 청와대에서 굉장히 실세로 계시다 보면 예. 뭐 그것이 본인이 의도했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엮이기가 쉽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는 부산에 큰 변화를 갖고 오고 그 변화의 큰 획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부산은 정말 죽어갈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 부산에 어떻게 보면 뭐 거대 건설회사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지원을 받고 그걸로 정치 자금 받고 이렇게 해왔던 그 관행 오랜 관행을 이제는 깨야 되고요.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의
단절, 공적 의지의 강력한 어떤 그 표출로서 정말 시민을 위한 정치를 행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과거의 어떤 정치적 예. 이해관계 또는 여러 가지 인맥 또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독립돼 있는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부산이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쪽이요. 네. 그 안철수 그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 방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분이 사실은 우리 당 입당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단일화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단일화를 뭐 꼭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단일화를 해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안 돼서 낭패를 본다든가 아니면 단일화를 했지만 단일화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콘텐츠가 없는 선거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우리 고삐를 놓치지 말되 중요한 것은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젠다를 계속 발굴해서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주 부산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예,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오늘도 전화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SK텔레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다행히도 SK홀드 선수단은 물론 사무국 직원까지 모두 고용 승계하기로 했고요. 뭐 야구계랑 스포츠계가 어제 종일 들썩했습니다. 그래요. 팀 이름 아직 뭐 안 정해진 거죠? 네, 공식 발표한 건 없는데 보도는 좀 나왔습니다. 예. 이마트나 신세계를 붙이는 대신 신세계의 영문 이니셜이자 온라인 쇼핑 브랜드인 SSG 쓱을 붙이는 방향이 유력한 것 같아요. 예. 네, 야구단 통해서 이제 아무래도 홍보 효과를 노리는 만큼 덜 알려진 이름을 쓰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래서 SSG 야구단, 쓱 야구단, 뭐 입에는 잘 붙는데 아직은 조금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름이랑 뭐 엠블럼, 구단 캐릭터 이런 거는 조만간 공개가 될 거고요. 예. 정용진 부회장 SNS 활동 열심히 하는데 어제 자기 인스타그램에 SSG 다이어리랑 SSG가 적힌 골프공 4개가 찍힌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좀 뭐 힌트를 준 건가 싶긴 합니다. 야구단을 이제 장기적으로 또 동구장을 지어서 공격적인 투자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외국에 보면 뭐 스포츠 경기장 안에 쇼핑센터, 호텔, 식당 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인수비용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어제 뭐 2,000억이다 얘기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참 헐값입니다. 예상보다 적은 1,352억 8천만 원입니다. 예. 주식 1,000억 원에 강화도 2군 구장의 토지 건물 매입금을 합친 돈입니다. 야구계에서는 또 이제 관심이었던 게 신세계가 라이온즈 주식도 가지고 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요. 2만 9천 주 약 14.5% 가진 3대 주주인데 SK 와이번스 인수했으니까 이 지분 매각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거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KBO는 라이온즈 주식 가진 건 신세계고 와이번스 인수한 건 이마트로 다른 법인이라서 문제가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소식 지금 보니까 그 북한에서 골프 대회 연다고요? 네, 오늘 이 소식을 좀 힘주고 싶었는데 앞에 좀 길어졌네요. 어제 대한골프협회 19대 회장이 된 이중명 신임 회장이 금강산 아난티골프장에서 세계대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중명 회장은 아난티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벌써 15년 전에 913억 원 들여서 금강산에 아난티 금강산 뭐 골프장 리조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007년에 KPGA 코리안 투어 대회도 했었고 임시 계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8년에 그 이른바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벌어지면서 정식 계장이 미뤄졌는데 여기서 2025년 세계대회 열어보자 이런 말 취임 일성으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